손, 지금 사진 좋네요. 오늘은 우리 삼식님의 식판이에요. 닭을 푹 압력솥에 삶은 다음에 미역을 끓이고 전복하고 새우를 넣었어요. 미역국, 닭 전복 새우 미역국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. 아주 국물이 기가 막히네요. 그리고 이거 이제 오뎅 잡채예요. 양파, 자색 양파하고 오뎅하고 이렇게 볶아서 당근 좀 채스름고 머위 좀 넣었어요.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. 이건 이제 감자를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지금 한 거예요. 감자전을 해서 뜨거워. 여기다가 지금 넣네. 아주 맛있겠죠? 이 감자전을 지금 감자를 갈아가지고 양파하고 같이 넣어서 감자전을 갈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방 한 오뎅 잡채하고 감자전하고 귀리밥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전복 새우 닭고기 닭을 갖다 압력솥에 푹 토막쳐서 간걸 이렇게 좀 닭미역국이에요. 닭하고 전복 새우 미역국이에요. 아주 맛 좋은 식판이 됐네요. 맛있겠죠? 아주 맛있어요, 이게. 미역이 알칼리성 식품인데다가 또 전복하고 새우가 아주 기력을 돋구고 감자전도 아주 감자전이 맛있게 노랗게 노리노리 구워졌죠. 양파하고 감자를 갈은 다음에 거기다 부추를 하고 당근을 채썰어 넣었어요. 아주 맛있는 우리 삼시님의 식판이 되네요. 아, 맛있겠죠?